자, 올여름 이렇게 덥습니다.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있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송풍구 에어덕트 시스템, 그리고 냉온 컵홀더 있어서 올여름 시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볍게 탈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영상에 담습니다. 가시죠. 와우, 너무 더워요. 정말 정말 덥습니다. 저 오늘 제 복장 어때요? 가장 시원하게 입었는데 오늘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구 영상 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이지 올여름 시원하게 그리고 가볍게 패밀리카 글로벤 하이리무진 타는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직 출고 직전이라 유리막 코팅 안 해서 이렇게 현재 떼야 되죠. 아, 본 차량은 아마도 내일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자주 강조하지만 너무 예뻐요. 주행 중에 보면은 와, 정말 우리 차 예쁘다. 도로에서 이제는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많이 출고 됐으니까요. 그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이네요. 아, 스노우 화이트 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었고, 앞에 반바, 뒤에 반바, 즉 전후 바디키까지 해서 뭐 아톤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죠. 네, 이렇게 외장 쪽에 멋있다는 거 저 보지 말고 우리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날렵함과 더불어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렇게 더울 때 정말 이제 검정 차량은 더 열을 흡수하죠. 하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이솔랏, 유명한 러시아의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여름 훨씬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네, 다음은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쪽 열어보겠습니다. 실내 쪽 열어보면은 본 차량 역시 아톤에서 가장 많이 출고되는 게 스노우 화이트 펄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의 가솔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미안해요. 들어가서 앉아보겠습니다. 네, 왜냐? 여기는 천국이니까. 와, 정말 정말 천국입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봤고 본 차량은 실제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지 않은 새들 브라운 컬러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아톤에서는 코튼 베이지도 마찬가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고, 현재 순정 상태 시트 그대로의 그 유명한 아트원의 목 쿠션 장착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올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 뭐죠? 네온 컵. 그렇죠. 네온 컵홀더 정말 인기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아이스커피에 카라멜 맥기아또 하나 딱 놓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와도 얼음이 안 녹습니다. 저 골프 여행할 때도 항상 아이스커피 채워갖고 다니는데 정말 정말 유용합니다. 네온 컵홀더 아트원 또는 글로벤에서 B2B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도 나갑니다. 현재 베트남, 태국 쪽에도 이미 샘플 가서 장착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발음 괜찮아? 체크 브라운. 자, 일렬 쪽은 많이 보셨죠? 어쨌든 일렬 쪽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이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 수용하는 거, 그리고 냉온 컵홀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강조할 만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2열이죠. 자, 이렇게 더울 때 두 가지 얘기했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하이루프에 단열 이솔라 되어 있다는 거, 냉온 컵홀더. 그죠? 자, 다른 게 또 있죠. 2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복장이 너무 시원해, 오늘은. 아, 2열 쪽. 아, 열어보면은 평탄함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으로,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죠, 심피디님? 네. 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요트 바닥은 정말 이제 실제 요트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들어와서 합니다. 비슷한 제품들 많아요. 하지만 실제 누티크 제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요트 바닥을 보면은 신발을 벗고 싶어. 신발을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본 차량. 정말이지 뭐 회전 시트는 요즘에 많이 합니다. 뭐 대부분 전동 침대 시트 할 때 회전 시트를 하는데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가 아닌 그대로 둘둘둘 6인승 유지원 상태에서 회전 시트는 아마 유튜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심표현님. 맞아요. 예, 그렇죠. 즉 일명 스위블링 디보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앉아봐야 돼요. 9인승의 순정 상태에서도 본 시트도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아트원의 특허 출원 중인 게 있죠. 즉 레바가 전후 이동, 그 다음에 좌우 이동이 같이 되는, 예. 그리고 회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순정 시트 대비 높지가 않고 깔끔해요, 옆에 부분이. 그래서 아트원의 스위빙 회전 시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커튼,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2열조 회전 시트 뭐 자주 보셨겠지만 이렇게 3열 독립 시트 유전 상태 회전 시트는 유튜브 영상상 처음 봤죠, 심폐님? 네. 네, 미안해요. 저는 시원한 데서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뒤쪽 3열에 앉아서, 오, 이런 모드는 정말 괜찮은데? 발도 올릴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좀 앞으로 당기면은, 나름 키 작으신 분은 앞으로 당겨서, 오, 최대한 당겨보죠. 오, 붙는데? 자, 이건 또 뭐지? 자, 이런 모드로 장거리 갈 수도, 야, 너무 편한데? 와, 이 상태에서 그냥 유튜브 할래. 예, 너무 편했습니다. 이 회전 시트의 어떤 용도가, 또 이런 용도가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자, 그리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머진 여름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뭐죠? 에어컨. 아우, 시원해. 정말 시원해요. 와. 자, 뒤쪽, 그리고 앞쪽. 네 개의 팰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그 바람이 통하게 하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팰리세드 송풍구는 직풍, 그리고 간접풍을 연출할 수가 있죠. 일반 차에는 없는, 하이리무진에만 있는 특별한 송풍구고요. 하나 더, 아트원의 하이루프 구성은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짝짝 맞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잡소리 안 나죠? 운행시에 잡소리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스크 응원하는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샤모드 재질, 모든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와, 너무 시원해. 이제서 땀이 이제 좀 식기 시작했어, 심피인님. 예, 밖에서. 미안해. 예, 덥죠. 자, 그리고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쪽에 모니터. 그죠? 예, 모니터 쪽에 뭐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니터에서 시원한 영상 보면 되는데, 아트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특징,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 자, 본 차량은 현재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21.5인치 쪽에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거, 이렇게 스위빌링 시트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자, 후축에서도 뭔가 중요한 거 설명이 하나 남았는데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 아, 밖에 나오니까 너무 더워. 바로 더워지는데, 심폐님. 네. 진짜 차 안이 천국입니다. 저 여름에는 카니발 안이 피서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거 멋있어요?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9인승이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탄다고 그랬죠. 가볍게 타는 방법. 보시죠. 더운데. 자, 후속 쪽에는 뭐가 있죠? 글루벤 로고가 새겨진 싱킹 수납함이 딱 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싱킹 수납함을 딱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픈해 보면은 이렇게 세차 도구 등을 넣을 수가 있는 수납함, 그리고 설명서가 딱 있고, 글루벤 트렁크 수납함 현재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예, 9인승 11인승 전용이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는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 또 열심히 많이 매일매일 장착을 하고 있죠. 왜냐? 싱킹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평생 넣어놓고 다닌다는 것은 뭘까요? 연비, 요즘에 고유가 시대에 연비도 안 좋아지고,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 무게 때문에 더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한다? 어쩌다 7명, 8명, 9명 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 경우는 과감히 드러내고, 왜? 볼트 6개만 풀르면 다시 싱킹 시트를 원위치 할 수가 있죠. 검사 때는. 예, 불법, 뭐 합법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선은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연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자, 기아에서 지급품 털이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넣고 수납함을 딱 닫아주면은 됩니다. 또 그리고 쌀 올려놔도 됩니다. 제가 몸무게가 73인데 뭐 올라가도 까딱 없다는 거 보여주기 싫어. 자, 그리고 이후에 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바로 3D 매트. 짠. 자, 이렇게 3D 매트만 깔아주면은 정말이 깔끔한 실내가 됩니다. 자, 후속 쪽에서 한번 비춰주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리고 독립 시트, 현재 스위블링 시트, 그리고 제가 땡겨 보겠습니다. 뒤에도 탑업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 탑업 기능을 할 때는 이 팔걸이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전후로 이동을 합니다. 팔걸이 부분을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 팁이죠. 자, 다시 승차 모드로 할 때는 팔걸이를 내려주고 방석을
이렇게 밀어주면 승차 모드가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처음 보시는 분들 조금만 네. 뒤로 빠드시고. 자, 트렁크 수납 공간을 넓히는 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탑업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인데 가장 중요한 건 팔걸이를 올려야 됩니다. 팔걸이 이렇게 일자로 올리고 그리고 끈을 레버를 잡아 당겨주시면 등판이 앞으로 살짝 적히고 방석이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아트원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기아 순정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본 차량 9인승인데 현재는 6인승이 된 거죠. 정말 가벼운 6인승, 실속 있는 6인승의 요트 바닥, 그리고 옷걸이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석 쪽에서도 모니터도 한 번 더 비춰주시죠. 상부의 디자인 얼마나 예쁜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랑거리 상당히 많죠. 29인치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회전 시트, 독립 시트, 요트 바닥, 그리고 후석에 트렁크 3D 매트, 그리고 상부에 하나 빠진 거.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효과.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은 올 여름 시원하게 그리고 가볍게 패밀리카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을 6인승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자, 휴가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피디님 휴가 계획 잡았어요? 자, 어쨌든 휴가 전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은 차량들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그리고 출고되는 거 모두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있어서 요즘 출고 뭐 두 달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심피디님? 네, 가솔린 기준으로 뭐 두 달이면은 계약 주시면은 뭐 원하는 리폼 튜닝까지 해서 딱 바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